오늘 폭탄머리 예술이죠. 자, 인사 한번 하고자. 인사 한번 하고, 근데 얼굴 다 해놓은데 무슨 인사 어떻게 해요? 요거도 좀 나오게 하려고, 요거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쿠아초입니다. 저는 머리를 한 거고요. 박쌤은 머리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가 갈 곳은 오늘 피부 관리 받으러 가는데 서시장 8층입니다. 서시장 8층. 고고. 서시장 8층 옆에 헬스장 가는데 옆에 있답니다. 헬스장.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고고. 이게 호텔인데 우리가 아침부터 호텔 갈 일은 없고 여기입니다. 8층 갑니다. 8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아. 와, 당신 뒤에서 봤는데 진짜 머리가 대포수시개였구나. 이만하겠구나. 당신은 뭐 완전 스타일이에요. 나도 스타일이에요. 갑시다. 빨리. 늦었어. 엘리베이터. 아. 엘리베이터 오셔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누가 한가? 이따가 뭐 어떻게 하나요? 예. 간단한 설문조사하고 간답니다. 네, 아쿠아 소개했다고 오시면은 무료 체험 두 번 해드릴게요. 등줄 움직이거나 이럴 때 저리가 나가나요? 아니요, 소리 안 나요. 간단하게 이 사전 설문조사하고 이제 시작한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책을 자주 보나요? 책이요? 책은 아예 안 보는데요. 아, 그래요? 저랑 비슷하네요. 핸드폰은 잘 실면 안 하고. 네? 실? 실 뭐요? 실면. 실면이 뭐죠? 실면. 잠 이게 잠 자지 못하고 이런 거. 어, 없어요. 네. 자면 예, 네, 누우면 자요. 저는 누우면 잡니다. 누우면은. 뭐 피 검사 뭐 이런 거요? 예. 다. 네, 했어요. 쓸개가 안 좋다던데. 담낭이 안 좋다던데.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쓸개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언가는 못 드셔가지고. 아니야. 한 3년 됐어요. 이간이 뭐죠? 간염? 그런 건 없어. 무슨 병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어요. 쓸개 말고는 다 좋아요. 운동은 한 주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운동이요? 운동은 한 출근 전 턱걸이. 휴. 요거 한번 하는데 힘드네. 5분 하루야. 매일 합니다.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할 필요 없는. 근데 음식은 이제 영상 찍을 때 말고는 거의 하루 종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위가 괜찮아요. 이게 얘가 습관해서 그런지 뭐 저는 뭐 위병 같은 거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쓸개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기본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가 계속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뭐 하루 종일 안 먹습니다. 이거 시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반 시간. 네. 오케이, 박치. 반 시간 정도. 저기. 이걸로 한다. 이 빠괄. 빠괄 같은데 빠괄 아니에요. 저거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안 이뻐서. 아니 안 이뻐서. 등이 불긋불긋하거나 이런 거 싫은데. 잠깐. 10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서 전에 한번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거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한번. 뭐냐 여기는 근데 기본 저기 시술이 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제가 그냥 단순하게 미용하니까 미용으로 그냥 알고 왔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 경락 풀어주고 혈액 순환하고 독소 배출하고 한기 빼주고 습기 빼주고. 아, 주로 하는 게 여기 사는 몸 관리예요. 몸이 안 좋거나 야젠강한 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신체 관리
그쪽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체크하는 게 틀리구나. 저는 오늘 방송하는데 미리 예고했는데 피부 관리라고 얘기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검사하는 게 보니까 아 그러니까 신체 관리 몸이 이제 안 좋은 그런 부분을 독소를 빼주고 하기 때문에 요 내용이 이런 게 설문조사를 하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기계 전문 기계에 연결해서 이게 마사지 비싸게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 풀었다 이렇게 하네요. 예전에 그 마관은 당기기만 하고 그죠? 풀지 않잖아요. 그죠. 당기기만 하고 그 기가 빠져요. 이거는 당기면서 독소를 빼고 넣으면서도 네. 산소를 넣어줘요. 네, 다른 데는 어디 가거나 기계가 산소 넣는 게 보통 없거든요.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되는지. 네, 괜찮으세요? 네. 올릴게요. 네. 예, 저는 괜찮아요. 좋게는 그냥 기본으로만 해주세요. 우리 그 안 통하면은 보통 그 4억도 받거든요. 예. 근데 이게 혈액순환 잘 되고 잘 통하면은 8, 9, 10 다 받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받아도 안 아프거든요. 예. 시원한 안마하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그 기본 빠가를 할 때 예. 최대한 압력을 했는데 안 아프다고 참을 수 있더라고요. 다 하고 난 다음에 피부 껍질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피부가 못 견디더라니까. 그래서 지금도 압력 세게 올려도 참을만 아프다 안 아프다 괜찮은데 혹시도 피부가 안 상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조금 더 풀길래 괜찮을 거예요. 네. 이게 살짝 마사지 받는 느낌하고 이게 빠괄 부항 느낌인데 부항은 이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하니까 살짝 마사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사지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느낌은 좀 틀리고요. 부항에 마사지 들어가는 느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는 게 비보팅. 예, 비보팅이고. 저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이게 빠괄 요런 방식 시술하는 게 있잖아요. 예. 재밌는 게 이게 아시아 계열만 많잖아요. 이 서양이나 이쪽은 예.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이게 중이 예, 타이완에서 왔어요. 타이완에서 예. 왔어요. 아. 타이완에서 26년 동안 이거 한 분이 예, 예. 쭉 개발한 거예요. 아, 이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샤론 건강 몸매 관리하시는 여기 사장님? 네. 사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관리 잘 받았습니다. 예. 네. 근데 처음 이 생각지도 못하는 걸 받아가지고 다 하고 나니까 좀 뒤가 좀 뻣뻣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 네. 그 수분 대사를 잘못하게 되면은 네. 신장 공능 때문에 네. 얘가 좀 붓거나 이러면 뻣뻣하고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오늘 저거 받았는데요. 제 상태가 어떤 건가요, 제가? 습이 좀 많고, 예. 그다음 신장 쪽이 좀 많이 차져 있습니다. 신장 쪽이 많이 차져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등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예. 지금 위에는 쌍쪽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위면에는 상당히 그 이렇게 쌍포, 중국말로 예. 쌍포해 있는 상태라서, 네. 예, 좀 이렇게 그 빨간색이 많이 나오고, 예, 그리고 지금 이 아래, 그러니까 예. 허리 쪽에 샤쪽이라고 부른다. 예. 예, 거기 지금 그 장이랑, 예. 그다음 신장이랑, 그리고 남자들이 난크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지금 많이 차져 있습니다. 아. 예, 거기서 이렇게 뽀얗게 그 한기가 뽀얗게 아까 나왔는데 예. 아 우리 샵은 지금 그러니까 전국 连锁 가게고 연길에는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시는 이 샵은 연길에서 제일 작은 샵입니다. 예. 근데 그 위치가 이렇게 시중심이다 보니까 예. 우리가 여기다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 부위병원 쪽에 160평짜리 1, 2층으로 된 우리 그 랜소 가게가 예. 있고 그 태평양 그 보험 쪽에 또 하나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연길에는 아. 그 더문에 또 정식 가게 하나 있고 회춘에도 예. 하나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주요 항목은 우리가 건강을 위주로 합니다. 건강.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습을 빼드리고, 네. 몸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차져 있으니까 그 네. 찬 거를 빼서 뜨겁게 해드리고, 예, 그리고 우리 경락을 통해주고, 그다음 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그 인체가 이렇게 운행을 잘할수 있게끔 면역력을 높여드리는 그런 샵입니다. 어떤 분이 오시면 좋습니까? 여기 이 샵에는. 그러니까 야젠캉. 야젠캉. 예, 야젠캉인 분들은 우리 가게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병이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어디 아픈데 병원에 가면은 아, 너 병이 없다. 이러고 나는 몸이 분명히 좀 불편한데. 찌뿌둥한데. 네, 이제 예, 병원에 불편한데. 가면은 아, 너 병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예, 그리고 아침에 깨났을 때도 예, 항상 흐리멍텅 하시구나. 예, 그리고 만성 질병. 만성 질병. 예,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낫지 않는 쭉뭐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됩니다. 하는 시술 방식은 아까 전에 했는 그 방식으로서 이렇게 다른 거로 이제 앞에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시술은 아니고 아까 이제 이 압축하는 이 방식으로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뽑았다 넣는 방식인데 온몸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가지 방식은 이렇게 그 쭉쭉 밀어주는 그런 네, 부작용은. 방식입니다. 부작용은 딱히 부작용이라기보다 호전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받으셨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 수 있습니다. 아, 힘들다고요? 예,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은 기가 평상시에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으시 하는. 단점이 좀안 이뻐요. 예? 안 안, 이뻐요. 예. 피부가 안 이뻐져요. 예. 자국이. 이거 한 얼마 정도 가나요? 신진대사가 빠르면은 하루 이틀이면 없어집니다. 아니, 시청자분이 관심 있는 게 얼굴 작아진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네. 얼굴이 얼굴 엄청 작으신데 이거 따로 이렇게 계속 하세요. 예, 저 계속 관리도 그래서 받고. 헤어를 좀 길게 잡으셨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아, 제가 헤어 디자이너다 보니까. 나 귀걸이도 길게 해서 가능하면 얼굴 좀 갸름하게 보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들었는데 여기 남자분들도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남자분은 오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쫄깃한 거는 뭐 크게 없을 것 같고 딱 전립선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전립선에 대해서 전립선 부분에서도 여기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한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 여기도? 예, 전립선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그 전립선 정성, 낭종, 그리고 그 깔화, 거기까지 우리가 정상으로 이렇게 결리가 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애매한 부분 병원에서 이제 거의 뭐 치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일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시술로서 어느 정도 이제 완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완화는 시킬 수 있다. 그 정도 되나요? 절대 치료라는 말을 그죠, 그죠. 못합니다. 우리 치료는 안 되죠, 항원이기 그죠? 때문에. 근데 거의 다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러면 치료라는 말을 시술이 한 못합니다. 저는 문제가 없고 이제 시청자분이 물어보시는 분이 한몇분 계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은 시술을 한 어느 정도 하게 되나요?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대략인 기간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지만은 기본 전제 조건이 병원에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면 어느 정도 좀 만성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만성인데 만성인 분들이 여기 와서 시술을 받으시면은 예전에 이제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은 몇분 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한 어느 정도 치료를 하셨는지. 전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30대 초반의 남성이 그러니까 전립선을 한 3년 정도 앓으시다가 병원에서 정성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렇게 그 악화돼서 마지막에 깔화까지 왔습니다. 깔화 다음에는 바로 그 암입니다. 근데 이 깔화까지 왔는데 정도 그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만져만 보시고 아, 정상이 되었다고 아, 그래요? 그렇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둘이 애를 낳고 우리 여기서 시술하려면은 한 번에 368원 정도 그리고 한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력도 봐야 되고 우리는 매일마다 하기를 권합니다. 전립선은 선이기 때문에 이 등에 있는 신장 부위를 우리가 많이 해드리면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그 예약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젊어서 그런지 그냥 한두달 정도 두달 정도 걸립니다. 그분. 그분이 나이가 아까 전에 30, 30대? 그때 당시 33살 정도였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시술은 전부 다 이제 이게 압축하는 이거로 시술을 하는 거지 뭐 약품이나 뭐 쓰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압축하는 방식 테크닉으로서 이제
다 결리. 예. 결리. 예, 예. 그 느낌이에요. 예. 제가. 예. 이거 결리라고 우리가 결리. 처리가 예. 조선말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지게 한다는. 좋아지게 예. 합니다. 예. 완화시킵니다. 좋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네. 다들 제일 제가 우리 가게에서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들은 저희가 케어를 할 수 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꼭 말씀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거는 결국은 폐에 그 습이 차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 등에서 폐에 반사구를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습을 빼드리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폐 반사구가 그 경락이 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가게 와서 지금 받으시지 못하더라도 네. 집에서 매일마다 이렇게 발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네. 예, 그리고 우리 그, 등을 어느 정도 경락이라도 풀어 주시면은 그 코로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자기 혼자 어떻게 통화? 그러니까 뭐 마사지 샵이라도 가셔가지고 예, 당연히 예. 우리한테서 이렇게 하면은 예. 습을 쩍쩍 빼드리고 너무 좋은데 예. 예, 그래서 발이라도 두드려 주시고 있잖아. 예, 예. 집에서 가족들이 서로 등이라도 두드려 등 윗부분입니다. 예, 등 윗부분을 예. 두드려 주시고 예. 예,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장 예. 변비를 꼭 조심해야 된다. 예, 예. 예, 폐랑 대장은 우리 그러니까 그 형제자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그 대장을 꼭 그러니까 매일마다 꼭 화장실을 가셔야 되고 그래서 장을 잘 이렇게 결리할 때 네. 폐도 좋아집니다 같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예, 네. 꼭 잘 조심하셔서 면역력을 키워서 예,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기를 예,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술 잘 받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먹어요. 이거 낙도 가면 다른 사람도 안 먹어요. 이거 귤을 까뒀는데 이 낙도 가면 아무도 안 먹잖아요. 그럼 가져가야죠. 갑시다. 이따 나갑시다. 이따 나갑시다. 아, 나 완전 좋은데 하니까. 나는 막 살 것 같은데. 나는 일단은 등짝에 그 시계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사과턱 좀 작아진 거 같나요? 아니 근데 완전히 좋습니다. 이 아픈데 목이 아픈데 다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완전 지금 고프나지 막 살 것 같아. 나를 날개단 같은데 위에다가 막 한 근짜리 물을 얹어 놓은 게 없어진 것 같은데 나는 완전 좋은데. 고로탕 먹습니다. 고로탕. 시술은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 이런 거 안 좋아서. 왜 안 좋아한 거야? 네? 자신 옛날에 그거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번에 치킨 본게 진짜 괜찮지 않아요? 시술은 느낌은 좀 뭐랄까 좀 슈퍼 편안하다 그런 거는 있어요. 확실히 편합니다. 몸이 개운해진 건 확실히 있어요. 근데 나는 시술은 좋은데 몸이 좀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체 건강하다 보니까 아니 내성으로서 좀 살짝 거부하는 무의식적으로 좀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나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깨운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그렇게 앞쪽으로 하니까 당연히 피부는 좀 뭐 이렇게 뻑뻑하고 이런 그런 건 당연히 있죠. 있고 근데 깨운한 건 확실히 있어요. 아니요 고로탕 먹습니다. 고로탕. 고민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